네, 이번 시간에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갖춰놔야 되는 환경, 즉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맥킨토시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자바를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프리 자바 다운로드를 클릭하고요. 어그리 엔스타트 프리 다운로드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예, 저는 파일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여기 있는 다운로드스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예,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죠. 자, 뒤쪽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진행을 합니다. 자, continue. 선택하고. install. 자 저는 패스워드를 요구하네요. 자 패스워드 입력하고 인스톨 소프트웨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시작이 되죠. 그럼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예 설치가 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클로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을 일단 키셔야 돼요. 자, 터미널을 켤 때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으면 이것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한 다음 여기다가 T E R M I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 터미널이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자, 그럼 여기서 자바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바를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뜨는데요. 이런 데는 그냥 인스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그리를 하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자신의 운영체제 상태나 또는 자바의 버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법이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가 잘 됐죠? OK를 누르고, 저희 터미널에서 자바를 입력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죠? 자바 마이너스 버전이라고도 해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의 버전이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자 자바를 설치했으면 이제는 어,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자 환경 변수를 세팅할 때는 윈도우나는 좀 바, 방식이 다릅니다. 자바 같은 경우 그맥 같은 경우는 export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export java_home은 그리고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바는 예 맥에서는 slash library slash java slash home에 해당되는 이 디렉토리에 이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예,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창을 띄우고요. 클리어를 먼저 시키고, 자, 여기 있는 익스포트, 자바 홈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자바 홈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세팅이 됐고요. 제가 여기서 에코 자바 홈이라고 하고 앞에 달러를 붙인 다음 에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홈이라고 하는 변수에 환경 변수에 라이브러리 자바홈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 값은 이 터미널을 새로 키게 되면 이 값은 사라집니다. 자 한번 제가 새로운 터미널을 켜서 지금 탭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탭을 하나 새로 켰고요 여기서 제가 방금 입력했던 에코 달러 자바언더바홈 입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이 다른 탭에서 입력한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죠. 이 p o r t 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 선언을 한 환경 변수는 그 세션, 즉 현재 제가 실행하고 있는 이창 안에서만 유용한,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창을 띄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새로 로그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껐다 켰다, 껐다 키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세팅했던 환경 변수가 날라가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또요 세션이, 요런 것도 이제 세션이라고 해요. 요 세션이 실행될 때마다 요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구문이 실행될 수, 실행되도록 할때 바로 .profile이라는 파일을 쓰는 겁니다. 자, vi 물결 슬래시 물결이라는 것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고요. .profile이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적,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java 홈 라이브러리 자바 홈 익스포트 자바 홈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ESC 를 누르고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환경 명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에 제가 새로운 세션 즉새 창을 열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지금 제가 탭을 하나 열었죠? 요거 이 탭은 새로운 세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 c h o 하고서 달라 그리고 java 언더바 홈을 하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이 java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이런 값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맥에서 여러분들이 java를 세팅해서 어 커맨드 라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했고요 이 각각의 서비스별 커맨드 라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링크나 이 참고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